관솔로 만든 겁니다. 관솔이요? 네네네. 송진 덩어리입니다, 이게. 소나무의 옹이를 뜻하는 관솔에는 송진이 가득 뭉쳐 있는데 향을 즐기는 마니아들이 선호하는 관솔 작품은 이렇게 송진이 조금씩 배어나곤 한다는 것. 그런데 얘는 아주 한가득 흘렀는데요. 그 정도로 많이 흘러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좀 예외라고 볼 수 있겠네요. 많이 너무 많이 흘러나왔어요. 난감하네. 속 시원한 해답이 필요한 상황. 아, 이게 떨어지나요? 예, 떨어져요. 일단 그간의 묵은 땀부터 씻어내자고요. 햇빛 아래 물기 바짝 말려두고 이제는 조각상에서 흘러나오는 땀을 포착. 그 정체를 밝혀내야 할 때. 그렇게 불과 4시간 만에. 어? 나와요? 이야, 정말 나무 조각상에서 땀방울이 솟는다. 어머, 어머, 신기하다. 신기하다, 신기해. 땀샘 터진 조각상을 들고 국립산림과학원으로 향한 제작진. 연구원들과 함께 나무 조각상을 샅샅이 들여다보기로 했는데. 가능한 모든 방법을 총동원. 요 작은 조각으로 밝혀낸 진실은? 저희가 수종 식별을 한 결과랑 비교를 했을 때 국내 수종은 맞습니다. 소나무류입니다. 그 중에서도 눈길을 끈 건 바로? 네, 이게 수지구가 나와 있습니다. 아, 그게 수지구예요? 예, 이게 수지구 송진구멍입니다. 아니, 요 손톱만한 나무 조각에서 송진구멍이 두 개나 나올 정도라면? 다른 나무의 부위보다 수지가 더 많이 함유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 예예 맞습니다. 예예예. 예, 예. 이 정도 띄었을 때 수지구가 보였다면 추측컨대 좀 더 많은 수지구가 보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느 소나무보다도 유독 송진이 많았을 거라고. 야. 그런데 송진이라면 끈적이고 향이 나야 하는 것 아닌가요? 아, 그래요. 이 앞쪽에 있는 성분들은 수지 내에 휘발성이 강한 성분들이 지금 검출이 됐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고요. 휘발성 물질들이 공기 중으로 많이 휘발이 됐기 때문에 그 향이 좀 약해졌을 거고요. 오랜 시간 이렇게 지나면서 그 점성 부분도 조금 차이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나무들과 비교해 남달랐던 점 하나 더. 이게 둔탁해가지고 안에가 뭐가 차 있는 느낌이거든요. 네. 뭔가 묵직한 물질이 약간 포함되어 있는,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러한 느낌이거든요. 약간 신비롭네요. 이 조각품이 완전 건조되지 않은 상태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건조되어 가고 있는 중. 야, 아직도요. 제 아무리 송진이 많은 나무여도 보통의 목재들처럼 제대로 건조시킨 뒤 조각했다면 이렇게까지 송진이 흐르지 않았을 텐. 결국 특수한 상황과 우연 때문에 송진이 흘렀다는 말씀. 이게 뭐 하루 이틀 나올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 가지고는 뭐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나왔던 것처럼 계속해서 나올 수도 있는 거죠.